기본적으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넓게 보면은 문화 변동 운동 혹은 문명 변혁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쉬운 것은 우리 한국 교회는 종교개혁을 이신칭이라고 하는 교리적인 문제에 국한해서 뭐 신학적인 논쟁, 교리 싸움 이렇게 축소시켜서 생각을 하고요. 또 그것도 사실상 어떤 그 일상적인 항상적인 어떤 그 교회 안에서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신학적으로 교회 현실을 성찰하고 교회와 사회와의 관계를 조망하고 그러기보다는 뭐 해마다 이제 10월달이 되면은 그 잠깐 반짝 이벤트성 행사로서 종교개혁을 이제 이용을 해먹는 것이죠. 그 교회의 그 기득권 세력들이 그 자기 홍보 수단으로서 이렇게 전락시킬 수 있는 그런 가벼운 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차제에 상당히 그 교회와 국가, 교회와 사회, 특별히 교회와 우리 한국 역사와의 그 관계를 냉철하게 좀 살펴보면서 교회가 이 시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어떻게 문화 전반에 걸쳐서 펼칠 수 있는가 굉장히 진지한 고민과 접근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광장을 경험한 개신교인들이 뭐 어떻게 보면 종교 권력보다 더그 막강한 정치 권력의 어떤 정치 권력에 맞서서 저항을 하면서 정치 권력의 그 정치 상품을 유통 구조를 뒤바꿔버리는 이 힘을 경험한 그 개신교 시민들이 교회 안에서 기존의 관성대로 전문 종교인들이 생산하는 종교 상품들을 무비판적으로 수용을 할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도 상당히 그 어떤 폐쇄된 그런 게토 구조에서 광장으로 나와야 된다. 뭐 심지어 교회 개혁 운동에 투신한다고 하는 그런 좀 의기 있는 목사님들조차도 그 교회 개혁이 그들 고유만의 어떤 전문 상품이 되어 있는 이런 구조를 그대로 내버려둔 상태에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기성 교회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것은 사실 지금 시대에 보면은 상당히 시대 역행적이다. 이제는 광장을 경험한 시민들 또 광장을 경험한 개신교인들과 함께 더불어서 교회가 그 항상적으로 개혁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발언권이라든지 문제의식이라든지 그런 어떤 심각한 심도 있는 토론의 어떤 그런 화두들, 논의의 과정들 이런 것들이 민주적으로 공유가 되는 그런 틀과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제가 봤을 때 2017년에 한국 교회가 실질적으로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는 그 말틴 루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아나베프티스트들 또 토마스 민저 같은 좀더그 레디컬한 문제의식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물론 말틴 루터나 장 깔뱅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은 지금의 어떤 그 한국 교회 루터와 칼뱅 그 종교계 양대 산맥을 추종했던 우리 한국 교회가 결국은 상당히 그 많은 난맥상을 노출하고 있고 결국 지금 한국 사회에 가장 심각한 이 노동의 문제, 빈곤의 문제, 청년의 문제 이게 종교개혁 당시로 보면은 민저가 느꼈던 농민들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민저 같은 그런 어떤 그 문제 의식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고요. 오직 성경이라는 말이 사실 틀린 말도 아니고 나쁜 말도 아니거든요. 문제는 성경을 보자, 뭐 성경이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실제로 성경을 깊이 있게 볼줄 아는 안목이나 실력이 없이 성경을 자기의 어떤 지배적인 어떤 권력을 공고히 하려는, 그걸 행사하려는 어떤 그 이데올로기적인 수단으로 쓰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고요. 사실 성경에 상당히 많은, 오늘 우리 시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적실성 있는 뭐꼭그 구원에 관한 메시지뿐만 아니라 정치를 보는 눈, 사회를 보는 눈, 경제를 보는 눈, 기본 원리에 대해서 굉장히 적실성 있는 통찰력들, 해안들을 풍성하게 제공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깊이 있게 연구해서 성경이 얼마나 그 풍성한 메시지를 주는지, 그리고 심오한 메시지를 주는지, 타당한 메시지를 주는지, 그런 어떤
선행 작업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오직 성경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사실 이제 교회개혁이라고 하는 이 공을 교회 전체가, 교인들이 가지고서, 이제까지는 이것이 신학자들의 전유물이고 정치 목사들의 전유물이고 교권주의자들의 전유물이고 우리가 소위 말해서 복음을 통해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의 전유물이었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는 이 교회 개혁이라고 하는 공을 교회 전체가 함께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각자 각자에게 필요한 임무를 부여하고 그것을 확인하고, 그래서 교회가 어떤 교회 개혁이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열매를 도출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감시를 하고 함께 좀 힘을 모아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